드디어 민니와의 만남입니다. 아, 예. 상담을 해야 돼. 완전히 그 저 장르가 다른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예. 저는 일단 뭐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보게 됐는데. 예. 잠깐만요. 어쩔 수 없이. 아니. 제가 이제 뭐 찾아보기도 했지만.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예예. 예. 민니 씨는 아까 그 나영건 씨 노래 들었잖아요. 네, 노래 듣고 저 기가 녹는 줄 알았어요. 맞아. 오랜만에. 그래. 아니 나영건 이런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표현이 얼마나 좋아. 귀가 녹는 줄 알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표현해봐요. 아까 춤보고 어땠어요? 아, 마음이 참 녹아내리고. 예. 저도 녹아내리고. 예. 아, 두 가수가 만났는데. 네. 자, 그 지금 들고 있는 도라지를 싸야 되는 게 나윤모 씨의 네. 1차 목표예요. 네. 과연 딸 수 있을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934년에 나온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년이에요. 거의 6년이야. 자, 3년 만에 경북 동해안에서 네모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바다, 동해안에서 잡는 거예요. 네모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3년 전 채취를 금지시켰던 것이 지난 20일부터 해제된 것이다. 이리하여 동해안 일대에는 해녀들이 모여들고 네모 통조림 공장들이 다시 준비를 시작하며 활기를 띠었다. 자, 다시 동해안에서 잡을 수 있게 된 이것 뭘까요? 통조림? 꽁치 아니야? 고등어? 자, 다시 고등어 아니야? 통조림이니까 골뱅이. 자, 바다에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통조림 공장이 다시 활기를 띠니까요. 정답? 네, 자, 다른 건? 고등어? 고등어! 아니에요. 예. 해녀들이 잡나? 해녀는 낚시라는 게 아니라. 먹는 식품을 다 던져. 자, 바다에서 나오는 거 다 던져봐야 돼요. 정답. 예, 민니. 참치. 참치. 그래. 참치 캔. 통조림. 아니. 거의 그런 거야. 비슷한 거야. 한쪽이야. 비슷해. 정답. 예. 나윤건. 골뱅이. 어, 골뱅이. 골뱱이 나오죠. 제발. 맞아. 네. 골뱅이 통조림 좋아해요? 네. 맛있죠? 네, 최고죠.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거 말이죠. 자, 물고기 생선은 아니에요. 아, 그쵸? 자, 여러분. 물고기. 네, 생선은 아니에요. 저기 물고기는 아니에요. 해녀. 해녀가 물에 들어가서 정답. 뭘 따와요? 네. 전복. 네? 전복. 전복. 전복 아니야? 아니야. 동해는 전복 없어. 해녀가 따오는 전복. 근데 전복을 통조림으로? 그러니까요. 정답입니다. 진짜요? 정답입니다. 진짜요? 이거 비싸잖아요, 전복. 전복 비싼 거예요. 자, 참고로 전복 통조림은요, 우리나라 최초 1호 통조림이었답니다. 통조림. 야, 근데 전복을 어떻게 생각해냈어요? 역시 그냥 해녀분들 때문에 아하. 네, 채취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고등어라고 얘기해놓고도 예. 해녀분들이 고등어를 어떻게 잡을까 지금 잠깐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어는 고등어인데 해녀가 참치를 어떻게 잡니? 밑에 내려가서. 둘이 난리 났어. 참치를 어떻게 잡아? 자, 어찌됐건 나윤건. 자, 도라지 획득했습니다. 4단계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네.